아, 저희 마지막 시간. 아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짤막하고 임팩트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또 시작되는 1월 28일 가서 작정하고 저 오시는 분들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아, 모든 걸 최다원님. 다 나눠야죠. 모든 걸다 네, 풀어내 좋은 주셔야 자리 돼요. 만들기 전에 다 나눠야 되고. 예. 오늘 또 보니까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많이 빠지는 분위기예요.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그 시장에 약간 전운이 감도는, 어제 많이 밀렸는데 오늘 또 선물이 약간 밀리니까 긴장감이 다소 있는 그런 장이. 지금 현재? 네. 실시간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한1% 정도? 네. 네.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네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일단 선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마이너스 0.85%, 네, 다우는 마이너스 0.83%, 나스닥이 마이너스 0.94%. 네, 이렇게 선물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고요. 약간의 좀 레깅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사이트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잠시만요. 네, 일단은 오늘 PNG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이제 실적이 뭐 관심 있으신 뭐 종목들 뭐 아니면은 뭐 앞서서 여러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날짜만 일단 뭐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PNG와 넷플릭스는 어제 제가 넷플릭스를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실적 발표일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24일 다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하고의 약간 틀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1월 25일, AMD가 1월 31일, 메타 플랫폼스 애플 알파벳이 2월 1일부터 해서 2월 2일까지, 네, 2월 초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FOMC 미팅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같은 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2월 2일, 엔비디아도 오늘 또 정의서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엔비디아가 2월 15일 날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또 사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명 감원을 했다는 뉴스가 지금 여기저기에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가수 스팅을 데려와서 무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샴페인도 하고, 예, 뭐, 샴페인도 뭐 찌끄리기도 하고, 뭐,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만 명을 감원하는, 동시에, 예, 이러한 뉴스가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직원 중에 5%가량 해당되는 1만 명, 예, 해고 통보를 했고요. 사실 IT 업종에 2023년 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크고 작은 회사들이 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보면은 한 2만 5천 명 정도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통틀어가지고 약 6만 명 가까운 직원이 해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말단에는 사실 뒤쪽에는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급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차가 높은 그런 개발자들도 실질적으로 나온 상황이 많아서 이런 고급 인력을 또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물밑 작업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IT 작업의 어떤 IT 업종의 특성상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아니면 원격 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줄지 약간의 미지수가 된다. 예, 어떤 이제 업종에 대한 이동이 많은 그런 업종이잖아요. IT 업종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영향을 줄까라고 봤을 때는 좀 봐야 된다. 예, 이러한 의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2년, 2023년 미국 기업 해고 현황을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파란색은 해고가 된 직원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해고를 시킨 기업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 중반에 뭐 많은 해고가 있었고, 특히 작년에 뭐 아마존부터 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특히 메타 플랫폼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때 11월 달에 큰 어떤 해고 바람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1월 달에는 기업 숫자는 적어지고 있지만은 해고되는 명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각 분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고가 많이 됐는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IT 업종이 37%,
네, 그리고 상품 관리 46%, 그리고 퀄리티 어슈런스에서 이거는 어떤 제품을 나왔을 때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 작업하는, 예, 어떤 품질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런 부분이 한 40%, 마케팅이 39%, 금융이 37%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해고가 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너무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했고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 국면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에 있어서 사실은 적다, 예,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의 너무 과열돼 있던 그 고용시장에서 약간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5% 감원 발표를 했는데, 자, 애플이 조용합니다. 예, 작년도 조용했고 올해도 조용했다. 자, 근데 애플이 조용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0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사이에, 네, 그 고용을 했던 숫자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2012년도 정말 많은 수를 고용을 했었고, 예, 고용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네, 약간의 뭐 고용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이 정말 많이 고용을 했어요. 사실 매 분기마다 매년마다 엄청나게 고용을 했었고, 작년 2020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고용을 했었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고, 해고했다, 18,000명 정도 해고했던 이런 뉴스도 아마 다 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요의 고용 숫자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이렇게 증가했었죠. 네, 근데 애플은 사실 고용을 처음에 했다가 최근 들어서 고용도 안 하고 해고도 안 하는, 예, 그러한 어떤 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다. 예, 그리고 사실 채용 동결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레이오프 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좀 이런 레이오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안정된 예, 그런 기업이 아닐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예상 흐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월 1일 날 FOMC 미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의 시기가 언제일지 아직 사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금리 인하의 시기를 지금 2023년 말로 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이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FOMC 미팅 때 또 어떤 언급이 나올지 그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말 또는 작년 내년 초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NG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듣고 지금 PNG 실적 발표를 보니까, 물론 PNG 어마어마한 기업이지만 엔비디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예,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네, PNG는 뭐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죠. 작년, 재작년 분기별로 어떤 매출을 보게 돼도 일정 수준의 어떠한 매출을 보이고 있고, 네, 이익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소비자 어떤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하면서 이번에 어떤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월가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자, 빨간색 부분만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1.1% 하락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6월 이후로 첫 실적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상치대로 나온다면요. 자, 근데 PNG 같은 경우는 지난 20분기 동안 EPS 기대치를 19번 상회했던, 예, 그러한 기업이었고요. 지난 10분기 동안 매출 예상치를 전부 상회했던, 예,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떨어지면 정말 뭐 역대급, 예, 어떤 경기 침체가 몸으로 느껴지는, 예, 그러한 실적 발표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매출이 어떤 1.3% 분기별로 봤을 때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9% 상승을 했고, 유통비용 3% 마이너스 유통비용 3%를 감안한다면 실적은 오히려 예상보다 더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PN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미국 경기의 어떤 심리 또는 어떤 경기의 상황 이런 부분을 대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간단하게 사실 넷플릭스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둔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경쟁이 심화가 되는 부분. 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잭스 그리고 지금 월가에 있는 모든 예상치가 지금 보이시는 대로 0.42, 0.51 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예상치 지금 예상치보다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시면 제가 그 차트나 그래프를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예,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사실 2018년인가? 그때서부터 구독자 증가율이 거의 뭐 사상 최저의 예, 구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저가형 광고 모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어떤 수익을 내기는 좀 멀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 예상 실적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을 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2%, 예,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수치를 한번 보시면서, 넷플릭스의 이번 실적 발표 같이, 예, 좀 지켜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단 사실 그 기존의 OTT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네. 문제는 넷플릭스의 경쟁자들도 컨텐츠 경쟁력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컨텐츠 경쟁력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압도한 면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은 지속될 거다. 네. 다만 전성기 때만큼 독야청청 잘 나갈 수 있을까 저는 퀘스트마크가 좀 붙긴 합니다. 아,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예. 사실 저런 것들은 트레이딩이죠. 네. 바이앤홀딩으로 끝까지 가져가기보다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죠. 많이 쌀 때 좀 사주고 네, 가격 올라오면 줄여주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간단하게 보는 혼란한 시기. 자, 밈 주식이 또 꿈틀대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2022년에는요.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86%, 마이너스 77%, 85%, 70% 이렇게 빠졌던 야, 소파이가 또 여기 있네. 자, 이러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2023년, 지금 1월 며칠이죠? 19일? 한 3주도 안 된, 예, 이런 기간 동안에, 물론 저점 대비해서, 네, 66%, 53%, 50%, 49%,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밈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66% 상승을 했는데 자 요고 아, 야 참 귀엽네 요고 66%입니다 요고 예 요고 66% 자 코인베이스 53% 올랐거든요 야 요고 53%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요 야 이거 얼마나 빠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80%가 빠지면 본전까지 가는데 400%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60% 뭐 50% 올랐지만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혹시나 제가 이제 밈 주식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밈 주식을 그래도 언급을 하면서 조심하셔라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밈 주식은 조심하시는 게 건강상, 정신적 건강상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제가 최파고님한테 하나 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자 힌트 줬어 힌트. 음식이 음식. 내가 맞추면 제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요. 아보카도 가격? 아보카도? 아닌가? 자 여러분들 뭐라고 보세요 이거? 가격 급등한 음식. 예. 야, 이거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예,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자, 힌트는 음식.
네, 오늘 음식. 오, 맞췄어. 맞췄어? 예. 피리타. 어? 피리타님 맞췄습니다. 피리타님? 계란 가. 계란, 계란. 어. 야, 대박. 어, 대박인데요. 야, 저걸 맞췄어. 어, 계란 가게 저렇게. 오, 많이 야, 맞았어요? 이렇게 많이 아셨어. 어. 야, 아시는구나. 어. 계란을. 계란이 지금 미쳤습니다, 가격이. 야, 어. 근데 이걸 다 아시네, 또. 어, 정말 신기하다. 댓글이 예, 화끈하게 폭발하네요. 예,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예. 예, 피리타님이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욜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뭐라도, 소정의 어떤 작은 선물이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신청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 치즈. 네, 마이 치즈 48. 네, 20년 된 제 이메일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마지막 제가 퀴즈에 많은 분들이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만명 감원 얘기가 오늘 가장 핫한 좀 이슈가 됐는데, 이 만명 감원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좀 냉혹한 구조긴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최근에 그 IT 기업들의 몸값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제 사실 인건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 예. 네. 그래 사실 주가 입장에서는 마진 개선이 되겠죠. 오히려. 네. 오히려 마진은 개선이 되겠죠. 좀 냉정한 말이지만 예. 사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기업들은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든요. 물론 제조 기업들하고 좀 다른 논리가 구성되긴 하지만 IT 기업들도 최근 인건비가 워낙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네. 사실 인력을 좀 효율화하겠죠. 근데 명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빅테크 입장에서 사실 구조조정하면 겉으로는 좀 슬픈 점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을 거다. 오히려 차라리 마진은 더 확보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맵 한번 보시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PNG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이너스 3% 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2%, 아마존이 마이너스 1.7%,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46%. 아, 오늘 뭐 정의서 이사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빠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하루인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애플도 마이너스 1.19%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만 명 감원 얘기가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예, 그렇게 큰 변동폭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타도 마이너스 1.14%. 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오늘 뭐 고용지수가 또 겁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아, 저희가 뭐 시간만 되면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내일 또 저희가 시황할 때 같이 또 정리를 잘해서 예,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으로 일주일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장은 결국은 또 시장의 키는 1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올리냐 25bp 올리냐가 또 시장의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네. 시장이 이미 너무 25bp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50bp의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됐을 때 시장은 위축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2년도 하반기가 우리가 굉장히 격렬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미 버텨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월 말, 2월 초에 발표되는 FOMC 금리 인상의 결과는 아주 심해하면 빅스텝 50bp예요. 75bp 날 거는 솔직히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30%? 네. 어? 요번에 네, 저는 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은 95%로 25bp 베팅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나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를 보면 50bp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50bp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의 붕괴를 만들까에 대해서 저는 퀘스트마크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25bp에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50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은 또 건강한 조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최근 3개월간의 상승폭이 뜨거운 영역은 뜨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60% 올랐죠. 뭐 중국의 최근 빅테크들 평균 80% 올랐죠. 3개월 동안 2배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코인 가격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오른 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거거든요. 네. 그러한 단기 급등이 조정을 받고 또 그다음
다시 또 건강한 조정을 거쳐서 다음 상승이 나오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50bp할지 25bp할지가 아직 알 수 없지만 50bp 인상한다고 시장 붕괴되지 않으니까 너무 우리 구독자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50bp 한도 시장 뭐 박살나고 3500 깨고 내려간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50bp 인상은 그렇게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근데 최근 단기 과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소화할 수 있겠죠. 네. 네. 그건 상승 후의 조정은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요. 그 네. 조정의 빌미가 뭔지가 중요할 건데 50bp 인상의 가능성 높아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채파고님이 또 금리 인상 혹시나 또 50bp 나와서 많이 걱정하실까봐 또 미리 알려주신 예, 미리 좀 매를 미리 맞아야죠. 저희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네, 오늘 시간이 또 10시 43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번에 많은 하락에서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야, 지금이 좀 들어가야 될지 아닐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전문가 의견, 인사이트를 좀 들으시고, 앞으로 2023년 잘 준비하시면, 작년에 그래도 좀 빛을 가지 못했던 것들을 작년의 그 서류를 복구해야죠. 갚아야죠. 네. 예, 같이 갚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사실 계속 하락만 해서 좀 이제 좀 올라가는 그 시기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